피카. 안녕하세요, 빅볼 PD 가르킵니다. 아, 굉장히 어수선하네요. 네, 저기요. 야, 어디 가세요? 뭐 하세요? 촬영 좀 하면 안 될까요? 정말 힘드네요. 나 이 안 해. 나 안 해. 얼마 전에 빅볼에서 파이배틀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출시됐습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빨리 더 많은 파이의 소수점 자릿수를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파이 소수점 자릿수를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트 던지기 게임을 가지고서 파이 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파이배틀 하세요? 요즘 또 그런 유사과학 게임 하는 사람 있나요? 우선 이 게임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은 가로도 2R, 세로도 2R이니까 넓이는 4R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넓이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4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즉, 원의 넓이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나누고 4를 곱하면 그것이 파이의 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의 넓이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다면 파이의 값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과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정사각형과 원을 다시 포개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각형 위에 점을 엄청 많이 찍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이 무수히 많이 찍혔다 그리고 랜덤하게 찍혔다면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 그리고 원 안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는 넓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결국엔 사각형 그리고 원을 그려놓고서 최대한 많은 점들을 최대한 랜덤하게 찍을 수 있다면 파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트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트핀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다트를 무수히 던지고서 사각형 안에 들어간 그리고 원 안에 들어간 다트의 개수를 세면은 우리는 파이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한 파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각형과 원을 분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과 원들을 분산시켜서 그려봤습니다. 다트를 던졌을 때 훨씬 더 랜덤한 확률로 다트핀들이 사각형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다트판을 가지고서 정태님과 함께 누가 더 정확한 파이 값을 구하는지 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으로 따라와 주세요. 무슨 컨셉이에요? 아, 제대로 해주세요. 옥당으로 따라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행보! 옥당으로 따라갈게. 뭐야 이게? 너무 좋은데요? 병태님을 이기기 위해서 수학적인 게임을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사실 뭔지는 모르 지금 감이 안 오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와우, 이게 뭐예요? 사이클로이드 내 추억이 생각나네. 여기 보시면 다트판이 있죠? 네. 우리가 요 다트를 가지고서 원주를 구하는 게임을 할 건데 제가 갖고 온 요 종이들은 표적지가 될 애들입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네. 싶은 표적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보시면은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얘는 사각형과 원들이 가운데에 다 모여 있고요. 맞네요. 얘는 다 밖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다트를 각자 100개씩 던질 겁니다. 100개요? 네. 다트를 던져서 나온 점의 개수를 가지고서 파이를 구할 건데 그 파이에 실제로 가까운 숫자를 구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아, 이번 판 좀 불길한데? 최대한 모든 면에 균일하게 던지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좋네. 먼저 고르게 해드릴게요. 아, 이거 좀 생각 좀 잘해봐야겠다. 저 이걸로 할게요. 가운데 몰린 걸로? 네. 오케이. 아, 방금 표정 뭐였지? 그러면 저는 요거 랜덤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 랜덤한 거 좀 고민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정태님 먼저 던지실까요? 글쎄요. 일단 이렇게 각기는 한 거 지켜보고 그러면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각기는 먼저. 자, 어디 한번 각기님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파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거 지금 아무렇게나 던지고 있는데. 아, 나 알았다. 랜덤한 거 고르는 이유가 이거였어. 제일 랜덤하게 꽂힐 확률이 높거든. 아, 맞는 거 같은데. 자, 일단 100개 다 던졌습니다. 오케이. 와, 궁금하다. 오, 괜찮은데요? 갈캐님 표적지입니다. 아, 오케이, 저 감 왔어요. 갈캐님 걸 보고 제가 감이 왔습니다. 예, 바로 지나갔죠. 자, 저 등판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4세대 자고로 이렇게 평행. 자, 갑니다.
오? 어떤 의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의도적으로 임의로 던지는 거죠. 아, 재밌네요, 다트.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고 던질 수 있어! 자, 기대가 되네요. 표적지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빼보겠습니다. 되게 골고루 뿌려져 주셨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몇 개의 점이 들어갔는지를 아, 살 겁니다. 오케이. 1, 2, 3, 4, 4 58, 58, 나누기, 56, 56 곱하기 4, 3점, 51, 51, 5. 멀지 않네요. 근접하네요. 아, 비슷한데 불안하죠, 아직은. 이제 갈키니 거는 어쨌든 파이 값이 3.51515 나왔고 저도 이제 한번 세보겠습니다. 1, 2, 3, 4. 4불평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요? 5, 6, 7. 네, 여기서 이제 곱하기 4를 했을 때 어떤 네. 숫자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계산할게요. 뭐 어떻게 수를 부릴지도 모르니까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아니 내가 정의예요, 내가. 자기 입으로 내가 정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정의가 솔직하게 난 정의라고 말해야지 그게 날 정의 아니야 라고 하면 거짓말이지 정의입니까? 전 이 세상은 옳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꺼졌어. 계산했어요? 네. 왜 웃죠? 아, 안, 기분이 안 좋은데 갑자기? 아 말이 되나 이게? 파이베트를 깔라간다. 제가 말했죠. 저는요 다트를 다 제 의도대로 랜덤하게 찍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랜덤하게 던지지 않아도 내가 그러니까 랜덤하게 나오게 의도해서 던질 수 있다. 말해 저 진짜 저 다트 잘해요. 막 강팀 다 잘해요. 저 다트 위에 다트 꽂고 그 위에 또 다트 꽂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랜덤하게 던져진 거 의도해서 던진 거죠. 제가 또 다른 게임 또 만들어 볼게요. 게임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재밌죠? 이게 그 파이 배틀? 그 게임이요? 유사 과학 게임하고 진짜 비교도 안 되는 훨씬 수학적이고 즐거운 게임입니다. 그 게임은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주입식 교육의 폐해죠. 그걸 보면은 파이 그냥 3.141595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99단을 외우지. 사람들은 좀 물어보고 싶다. 저희 거기 그분 계시잖아요. 아, 그 파이 더 9 파이 보시면 있으신 분인데 한번 물어볼까요? 또 옥당으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옥당으로 따라와. 예, 여보세요. 파이 덕후신가요? 파이는 딱히 덕후가 아니어도 다 알고 쓰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네? 올라, 아, 올라오세요. 옥당으로 올라와. 옥당으로 따라와. 옥당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야? 의장이 누구야? 왜 저렇게? 아니 의장이 누구야? 아 저기 봐. 아니 나 앉으세요. 내려놓으시고요. 옥상으로 불러요 무섭게. 앉으세요. 오! 컨셉 미쳤다. 아, 옥상이라고 하니까 맞는 줄 알았잖아. 선생님 가끔 때리고. 파이게임 제작자 총 세 분이신데 네, 기획자 모셨습니다. 파이게임을 기획한 딕브레 찬호라고 합니다. 파이 한번 외워보세요. 3.1415926535897938384615333790288419719399371965 할까요? 아니, 세상에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파인가요? 남들 세상... 다 외우는 거 외워서 뭐합니까? 나만 외울 수 있는 거 외워야지. 아시겠지만 파이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파이 좋은 숫자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면은 이거를 외워서 풀 게 아니라 재밌고 신비한 숫자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좋죠?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럼 파이 배틀이 파이 구하기보다 나은 점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일단은 파이 배틀은 앱입니다, 앱. 옥상으로 올라오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혹시 뭐 게임의 특징 같은 거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이를 외우는 거고요. 나의 지성을 뽐내는 거죠. 와우. 와우. 결론적으로 본인의 지성을 뽐내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어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고요. 앱스토어에도 있고 파이배틀이라고 치시면은 게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호. 네, 파이배틀 많이 해주시고요. 파이 구하기는 오늘부로 폐업 상처만 남은 게임이네요. 찬우님은 파이배틀 몇 점까지 하신 거예요? 그건 제 인스타에서 확인해 보시죠. 날마다 갱신되니까. 오, 네. 자신 있나 보네요. 아, 근데 분명히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주변에 파이 외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점수 합쳐서 찬우님 한번 깨봅시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파이배틀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